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투어 파인드즈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중국어 관광통역원에서 구스진, 영어 관광통역원에서 큐. 영어 통역에서 배소녀입니다. 예. 저희 오늘 얘기할 주제는 관광통역안내사 관련 Q&A 네.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광통역안내사가 정확하게 어떤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시국에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 예상 질문 10가지를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카페 주소 혹은 단톡방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로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혹은 직접 조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목표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하기일 수도 있잖아요. 다 아, 어떤 그렇죠. 분들은.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알찬 영상이니까요.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네, 빠짐없이 그렇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보죠.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뽑았던 질문은 이거예요. 관광통역안내사 준비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라는 거예요. 배소녀님은 얼마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필기는 일주일, 면접은 한달좀 넘었어요. 근데 절대 제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아니, 필기는 일주일 만에 준비 다 왜냐면 끝내고 면접은 한달 만에 다 끝냈다고요? 이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니, 저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평균적인 기간은 3개월, 3개월로 잡는 게총 네.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큐님은요? 저도 3개월, 3개월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필기에는 3개월 정확히 제대로 투자를 했었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3개월이지만, 네, 한달 바짝 공부했어요. 두 달은 거의 뭐 설렁설렁 하다가 나머지 한 달에 세게 좀 빡세게 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가지를 길게 생각했구나. 저는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해가 지나잖아요. 그럼 그해 1월부터 이제 면접 보는 그날까지. 와, 그럼 11개월, 네, 거의 그 거의 정도인데. 10개월 정도. 그래서 필기 공부는 이제 그 1월부터 필기 보는 이제 9월까지 계속 해야 되고, 면접은 그 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네. 한 3월부터 시작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면접은 진짜 필기는 모르겠는데 면접은 진짜 일찍 준비해야 된다 그거는 생각해요. 나도 그 생각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시험이. 그치, 그치. 특별 시험이 폐지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쭉 그냥 1년의 통째로 잡고 1년 동안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험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시험 끝나고 우리가 진짜 관광통역안내사로 활약을 할 거면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체득한 그 지식이 진짜 관광통역안내사로서 활동을 할때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의 밑거름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길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볼게요. 네. 언어 실력이 어느 정도로 되어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언어마다. 토익은 700몇 60, 점, 예. 몇 점이고, 뭐. 그 기준에 부합하시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토익이 뭐 900점이건 몇 점이건 상관없이, 약간, 정말 그냥 기초적인 단어더라도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도전하시기 뭐 괜찮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HSK 기준으로는 5급. 지금 현행 HSK 기준으로는 5급 이상이면 되는데, 그 정도 실력만 갖고 있으면은, 네, 충분히 자격증 취득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그해 이제 중국어로 처음 준비를 했는데 그해 HSK 5급을 취득하고 그해 시험을 봐서 그해 통과를 했어요. 제가 아는 동생, 학원 동생이.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합격한 사례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대신에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은 수반되는 거니까 어머님이 이제 잘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자격증 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자격증 후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따고 나서 문제지. 따고 나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 꾸준히 해야 돼요, 언어는. 네. 언어 공부는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쵸. 계속 해야 돼요. 네, 세 번째. 다른 지역에서 보면 쉽다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나왔어요. 일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뭐 대구, 제주, 대전, 인천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시험을 동시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나 뭐 주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가 풍문이 뭐냐면 이제 서울보다는 이제 특히 제주도 쪽에서 시험을 보면 합격률이 높다더라 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쵸, 많이 엄청 많이 많이 들어봤어요. 들었죠. 진짜 많이 들어보시는 들어봤어요. 분들도 많고, 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면 서울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쉽다는 거는 사실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전국이 거의 다 동일을 하거든요. 그 시간대나 이게 정해진 게 있어서.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최대한 다 통일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데 난이도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전에 면접 봤던 사람이 이게 그 질문을 똑같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대답하는 퀄리티의 차이에 있어서 약간 서울보다는 그래도 지방이 조금 더난좀 경쟁률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것도 그렇다 진짜. 제 주변에서 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을 토대로 보면은 지방에서 본 사람들은 다 합격을 했어요. 네, 심지어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합격을 했고 대구에서 시험 본 합격했고 대전도 있었고 네. 인천도 있는데 합격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대다수의 공통점은 시험을 다시 도전하신 분들. 그분들이 처음엔 서울에서 보셨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시험을 네. 아니면 그 고향 자체가 아니 집 자체가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본 케이스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서울의 인원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겸 인천에서 갔다 그분 한방 합격하시긴 했지만 네. 네, 재수하는 거 없이.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그 지방과 서울의 그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붙을 사람은 지방에서 보나 서울에서 그렇죠. 보나 본인이 준비한 거를 다 보여줬다면 네, 충분히 네, 합격을 충분히 남지. 합격하고도 남을 만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맞아, 맞아. 단지 저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 말리진 않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쵸, 그쵸. 맞아요. 서울에서 보면 내가 조금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지방에서 가면은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면접에 대해서 좀 그럼 지방으로 가시면 그러면은 맞아요. 됩니다. 가면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준비할 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이쪽에서 보면은 안정감 있게 내가 볼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지역으로 과감하게 가셔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맞아. 되겠습니다. 저도 전략이에요, 네. 그냥. 맞아.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필기 신청하실 때꼭그 장소를 다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나중에 필기 합격하시고 장소를 바꾸는 게안 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을 그러네. 신청하실 때, 네, 뭐, 네, 필기는 맞아요. 서울에서 보고 면접은 제주도에서 보는 거 가능하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저보다 너무 너무 좋네. 그래요, 네, 네. 다음. 그럼 다음 질문. 관광 전공자는 일부 과목 면제가 맞나요? 그래서 아, 면제에 이건 관련된 여기는 기준인데 이게 이제 관광 과목에 대해, 그러니까 필기 과목에 대한 면제도 있고 외국어 시험 면제에 아, 대한 맞아. 내용도 있어요. 그 면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관광 학도. 네, 저는 관광경영학과 4년제를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필수 과목 중에 뭐 관광법규나 관광 자원, 개론 아닌가요? 관광학 개론? 2교시 과목 관광법규랑, 얘기하는 거죠? 네, 그쵸. 관광법규랑 관광학 학개론. 개론을 무조건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필수 과목으로. 그래서 이게 면제가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굳이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 왜냐면 저는 솔직히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걸 몰라가지고 놓친 케이스긴 한데, 그게 2교시 과목을 안 봐버리게 되면 1교시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만 돼요. 그두 과목에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사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국사가 약하시면 저는 그냥 네 과목을 다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모르네 네. 진짜 모르네. 이게 평균적으로 따야 되는 점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미 배웠 관광 법규나 관광학개론을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배웠고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쉬운 과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제 커트라인을 높여줘가지고 제가 국사에 조금 약했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네, 그게 아마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사에 좀 강하시면은 면제를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안 그러고 싶었는데 네, 면제를 받으시려면 이게 필기 시험 신청 기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광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그 내용을 소명해야 되고요. 소양교육. 그게 제가 네, 소양교육 받아야 되고. 저는 필기를 신청할 때 하는 건 줄 알고 계속 놓쳐 버려 가지고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관련 교육 근데 여기서 교육이 이제 사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교육이죠. 네.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했던 사람들이 일정 기간을 충족을 하면은 외국어 시험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들은 잘 보시고 본인이 해당이 된다라고 네. 한다면은 면제 받고 하나라도 좀 부담을 좀 더 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언어 관련 시험 고득점이면 유리한가요? 사실 점수가 높다고 득이 되는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고 뭐 시험 그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뭐 필기 시험에 뭐 가산점이 붙거나 이런 가산점은 없어요. 근데 뭐 고득점이면 솔직히 언어는 말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겠죠. 그렇죠. 언어로 공부를 많이 했을 수 있다면은 만약에 자격증 따고도 더 좀 유리한 그렇죠.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가산점은 없다. 예. 영향 미치는 양도 없어서. 최소 단만 채면 되고. 아, 그렇죠. 흔히들 많이 듣잖아요. 토익 990 맞아도 외국인 앞에서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이제 자격증은 없지만 문법은 조금 서툴더라도 외국인한테 자기 얘기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소통하는데 문제 없다라는 거. 맞아. 제 생각인데 그거는 관광통역관에서 시험은 후자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언어 능력 점수 좋으면 좋죠. 근데 그쵸, 거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의사표현할 수 있는 거 네. 잘 설명할 수 있는 연습도 같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